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 때문에 방역 마스크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마스크가 필요한 곳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만든다는 사명감 하나로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국민 건강지킴이 지금부터 이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어요?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강서구립 직업재활센터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직업재활센터. 요즘 여느 출근길과 마찬가지로 발열 측정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이곳.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얘가 조금 낮게 나오기도 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강지킴이 방역 마스크를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철저한 위생과 관리를 통해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인 이곳은 직업 재활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른 곳과는 달리 반자동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립 직업재활센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강서구에서 건축을 해서 사회복지법인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약 90인 정도가 같이 여기에서 일도 하고 보호도 받고 그런 곳입니다. 그럼 강서구립 직업재활센터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톨릭 사회복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재활센터는 아이템을 어떤 것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톨릭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의료 소모품, 그것을 해보려고 의료 소모품들 중에 마스크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는 언제부터 생산을 하신 건가요? 예, 준비 기간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이제 한 1, 2년 준비하다가 2013년부터 저희가 마스크가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재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마스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초창기에는 이제 뭐 수술용 마스크도 만들고 이제 뭐 병원용 덴탈 마스크도 만들고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지금은 이제 황사 마스크, KF80이죠. 그리고 KF94 미세먼지 마스크 이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하루에 만들어지고 있는 마스크의 총 개수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가 수동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굴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만들 때는 12,000장, 그리고 많이 만들 때는 16,000장 정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KF80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신데요. 기계가 마스크 본체를 찍어내면 근로자들이 마스크의 모양을 잡고 끈과 코쇠를 붙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코쇠는 얼굴과 마스크를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강서구립 직업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 돼요? 8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8년. 8년? 네. 엄청 오래 해요. 어쩌다가 여기서 8년 동안 일하시겠어요? 직장 알아보다가 여길 알게 돼서. 일하시기에는 편하세요? 네. 선생님들이랑 잘 잘해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원래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막 다른 인가공 뭐 있는데 돌아다니다가 마스크만으로 이게 된 거예요. 카페에도 있었고. 근데 요새 좀 때가 네. 좀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가 되게 많이 품귀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일하시는데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요. 평소 원래 만들었던 양보다 네. 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네.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그래도?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마스크 만드는 것도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 작업장의 위생도 되게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특히 발달 장애인 분들이나 지적 장애인 분들이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위생에 있어서 철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오면은 이제 이름을 적고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손 세정을 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누가 몇 시부터 들어왔는지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점심때쯤에 한 번 더 이제 발열 체크와 몸 상태 체크들을 해서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업장애에 따라서는 틀리지만은 우리 마스크 작업장애는 특별히 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실내에 돌아다닐 뿐만이 아니라 모자도 쓰고 그리고 이 장갑도 끼고 그러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도 또 이 손을 세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쉬는 시간마다 손을 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만드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만드시나요?
예, 마스크를 만드는 분들 중에 거의 95% 정도가 이 발달 장애인, 그 자폐성 장애인들과 지적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청각 장애인분들도 좀 계시고 지체 장애인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스크를 제작하는데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장애인분들이 제작을 하는데 좀 무리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은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기관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오랜 기간 반복 작업을 함으로써 숙련이 돼 있고 지금은 별 무리 없이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F94 마스크의 본체를 만드는 작업을 살펴보실 텐데요. 비말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94% 차단해준다는 KF94 마스크의 인기가 날로 치솟는 만큼 마스크 생산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얼마 안 되셨네요.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예전에 장갑 통보를 장갑? 뭐 그때도 약간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간기업이요. 일반기요? 민간기업. 그럼 지금 장애인분들이랑 일하시는 건 처음이신 거예요? 여기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예전에는 뭐 편견이라든가 뭐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편견이 좀 많이 저도 이제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는 워낙 열심히 하고. 워낙 풍부하니까 그런 게 없어.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이어 밴드 작업까지 완료된 마스크를 하나하나 검수한 뒤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작업이 슬슬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마스크 작업의 진짜 마지막 과정. 포장된 마스크를 밀봉하는 작업의 한창입니다.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링 작업하는 거라고. 실링 작업? 예. 마지막 포장 작업하는 거. 보통 이 여기 재활센터에서 네. 만드는 마스크는 보통 어디로 많이 맡기는지? 예, 구청이나 공적 마스크 이제 생산 판매하는 데로 이제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청이나 공적 마스크. 예. 때가 많아요. 네. 청소보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청소보다 두세 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말 계속 하고 있어요, 이네.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나오는 대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바깥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 치약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업해야 된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희는 좀 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마스크는 여느 때보다 귀한 몸인 만큼 전국 각지로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 귀하게 쓰일 예정인데요. 그동안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상자 하나하나를 조심히 옮겨봅니다. 하루 평균 14,000장의 마스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옮겨야 하는 상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죠? 오늘 많이 힘드세요? 그래도 이렇게 막 내가 작업한 마스크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도 좀 뿌듯하진 않아요? 근데 좀 힘드시죠? 한 200박스 날라야 된다고 하셨죠? 200박스 정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지게 쓸 마스크가 우리의 손에 닿기까지 여러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네, 이빨 채워야지. 그렇죠, 2.5층 마스크도. 지금 이거 몇 박스나 실으신 거예요? 아, 지금 236박스 실었어요. 236박스? 예, 예. 그럼 이거 지금 이거 다 어디로 가요? 아, 이게 지금 요즘 그 마스크 약국에 판매하잖아요. 그 공적 마스크 그 배분해주는 지우형이라는 물류센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마스크들이 네. 그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 뭐 예. 기계도 예. 만드시고 수작업으로도 만드셨는데 예.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 되게 많은 걸 만드셨는데. 아, 많이들 고생하셨겠네요. 뭐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거 만들어서 또 열심히 보내주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써야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마스크가 이제 출고됐잖아요.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되는 이제 어떠세요? 기분이? 후련하세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서 만든 물량이 빠지니까 마스크가 빠지니까 좀 기분도 좋고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 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네, 기쁘네요.
네네. 다른 마스크를 제작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서구 직업재활센터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마스크의 장점이라 그런다면은 뭐 특별히 뭐 마스크의 품질이나 이런 것은 외부의 다른 이제 뭐 자동화 기계에서 나온 것과 똑같긴 하겠지만 모든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시험 결과,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결과에 합격을 해야만 상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뭐 품질이면서는 거의 비등하다, 뭐 다른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희 마스크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의 생계가 이루어지고 또 이분들이 스스로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된다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부 기자님들이 뭐 이제 마스크가 이제 요새도 이제 되게 위생에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장애인이 만들어서 뭐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위생에 뭐 문제가 거 아니냐,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예, 그 뭐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개인 위생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 기관 안에서는 더더욱이 쉬는 시간마다 손을 세척하게 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해서 못 만지게 하고. 또 모자도 쓰고 그런 위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게 뭐 개인 위생이라는 것이 꼭 인지 능력의 차이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스컴에서 보듯이 뭐 다른 나라의 수장들도 뭐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 절대로 뭐 입과 얼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혀에다 찍어갖고 이렇게 철저하게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습관이지 또 꼭 장애 때문에 이런 개인위생이 더 나쁘다 이렇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때가 좀 때인 만큼 되게 바쁘게 작업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그 직원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사기업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모든 수익은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가게 돼 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장애인분들을 뭐 급여가 점점 더 많아지냐 사실 그렇게 조금 많아지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벌수록 뭐 우리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걸 우리 직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에 의미를 갖고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항상 이 국민들이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강서구립 직업재활센터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강서구 직업재활센터는 시설의 종류로 보면은 보호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 고용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기 삶을 재미나게 사는 것에는 조금 소외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사람으로서 갖는 취미 여가 생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웠을 텐데 급여도 좀 많이 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답답했던 것만큼 또 신나고 재밌게 또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만드신 마스크로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을 현재 잃으셨던 분들은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성심성의껏 만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저희 마스크 사용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